마파라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민은 공식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체부가 지민의 댄스타임, 대체부가 지민의 바이브에 이어 지민의 댄스타임 세 번째 영상으로 하이브 사옥의 지민이 출볼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민은 메인 댄서로서의 실력을 잘 살린 댄스 영상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빈티지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지민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온, 다이너마이트, 퍼머션트 댄스, 버터, 달려라 방탄 등 총 6가지 안무를 선보이며 감각적인 표현력과 환상적인 댄스 실력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곡마다 지민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지민이 피땀 눈물 이후 도입부 장인의 기한을 알린 곡이었으며 오는 지민의 댄스 브레이크 장면이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지민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당시 팝 황제의 마이클 잭슨의 환상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퍼머션트 댄스는 유엔총회 특별 행사 영설 후 선보이며 세계적인 사랑과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버터는 뮤직비디오에서 지민에게 1분 11초의 남자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선사한 킬링파트였고요. 춤 전문가들은 달려라 방탄 무대에서의 지민에 대해 한계를 초월한 사람, 신급 실력이다는 열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콘서트 무대를 방불케 하는 파워풀한 춤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말미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 지민의 귀여운 재치가 웃음을 자아내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영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사무실에서도 감출 수 없는 춤 실력, 짱구 매력 뿜뿜, 군무한 경기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샵 다음은 이라는 해시태그로 또 다른 콘텐츠를 예고하며 팬들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